한국 스포츠경제 박창욱 기자 배우 이태미 남편이 주식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결혼 시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23일 SBS 뷰에 따르면 지난해 이태임과 결혼한 남편 A씨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4년 꽤 비모 기업의 주주들에게 시세를 조종해주겠다며 그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태임이 은퇴와 결혼 선언을 할 시점에는 이미 남편은 구속된 상황이었던 것. 네티즌들은 임신 때문인가, 남편 구속 때문에 시끄러워질까봐 미리 은퇴한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태임은 지난해 3월 돌연 연예계를 은퇴했다. 소속사 계약 해제와 함께 결혼 소식을 전한 이태임은 그해 9월 아들을 출산했다.